베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한 주 동안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베리 수첩 시간입니다. 이번 버즈메이커드 20화의 제목은 선택받지 못한 자인데요. 과연 누구한테 누가 선택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럼 오늘도 리뷰를 보러 가기 전에 관람 포인트. 어둠의 기운, 샵 질투, 샵 열등감. 사람이라면 모두나 마음속에는 살짝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인데요. 마샤메카드의 케인도 이런 어두운 면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웃기지 마. 누구한테 감히. 대체 내가 누군 줄 아는 거야? 난 블랙미러의 최강자. 지난번 대회의 우승자라고. 가장 강한 사람은 바로 나야. 난 너희하고는 다르단 말이다. 케인, 진정해. 이 어두운 마음을 이용해서 케인을 조종하려는 어둠의 무리들.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뭘 위해 계속 케인을 조종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댓글로 써주세요. 그럼 오늘 리뷰도 베리와 함께 보러 가봅시다. 슝슝! 좀 더 강해진 후 다시 와라, 꼬마야. 왜지? 왜 난 레전드 메카니마를 손에 넣지 못하는 거야? 대체 나와 찬의 어디가 다르다는 거지? 케인이 레전드 메카니멀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자꾸 나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걱정돼. 꿈이었나? 일어났어, 아침에. 뭐? 케인이 돌아오지 않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케인. 레전드 메카니멀을 찾으러 가겠어. 그래? 드디어 컴퓨터가 레전드 메카니멀이 있는 곳을 찾아낸 거야? 아니, 아직이야. 뭐? 하지만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어. 와! 일단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짐작가는 장소를 샅샅이 찾아보겠어. 내가 없는 동안 컴퓨터가 장소를 알아내면 바로 연락해줘. 응, 알겠어. 그럼 부탁할게. 그렇게 나간 후로 벌써 3일이나 지났단 말이지. 3일이나 지났다고. 레전드 메카니멀이 갖고 싶어서 못 견딜 정도인가 보네. 그것도 그렇지만 말이야. 난 전부터 케인을 친구라고 생각했는걸? 찬이 네가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게 케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게 아닐까? 뭐? 그럼 내 탓이란 말이야? 누구 탓은 신경 쓰지 마. 그것보다 정말로 찬이의 친구 앞에 레전드 메카니멀이 나타난다면 언젠간 내게도 나타나겠지? 얘들아, 레전드 메카니멀을 찾으러 가자! 좋아! 알겠다. 좋았어! 출발! 내 사랑한테 내가 있잖아. 응? 레전드 메카니멀 같은 게 없어도 나만 있으면 천하무적인데. 너무하네, 내 사랑. 갑자기 왜 저래? 왜 저러긴, 마이트. 아무것도 몰라? 여자의 질투라고. 내 맘도 몰라주고. 그만 돌아가자, 심프. 싫다. 언제까지 혼자 돌아져 있을 건데? 이 몸이 돌아가길 원한다면 내 사랑이 데리러 와야 할 것이야. 네가 걱정돼서 마이트가 날 보낸 거라고. 내 사랑이? 마이트를 좋아한다면 최대한 마이트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은 안 들어? 그건... 그러니까 함께 레전드 메카니멀을 찾으러 가자. 싫어, 안 간다.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을 몰라. 바람이 느껴진다.
레전드 메카니멀? 거기까지는 모르겠다. 알겠어. 안내해줘, 갚아라. 저 석상, 왠지 메카니멀 같은데? 그리폰. 그래, 여섯 번째 레전드 메카니멀인 그리폰이야. 마침내 발견했어. 그리포스? 이럴 수가. 이런 외진 산속이라면 날 절대 찾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발견되고 말았네. 하는 수 없지. 저와 상대해주마. 어서 덤벼라. 잠깐 그냥 가는 거야 케인? 에이, 테이밍 배틀 안 할 거야? 이봐. 미안하지만 레전드 메카니멀이 아니라면 너한텐 아무 볼일 없어. 그래도 모처럼 발견한 메카니멀인데 테이밍을 하지 그랬어. 피곤하게 뭐하러. 레전드 메카니멀을 원하는 건 알지만 메카니멀을 발견하고도 테이밍을 하지 않는 건 테이머로서 너무. 시끄러워. 더 이상 말하면 여기서 고철 덩어리가 될 각오를 해야 할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케인? 이거 놔. 케인이 어둠의 마음으로 물들고 있어. 진정해 케인. 미안하다. 흥분해서 그만. 아니 괜찮아. 이제 곧 해가 저물 거야. 오늘 밤 눈 붙일 곳을 찾아보자. 실프 누나는 결국 안 돌아왔네. 설득하지 못한 내 잘못이야. 미안. 네 잘못이 아니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내버려둬. 실프 그 녀석이 멋대로 뛰쳐나간 거잖아. 이 고집쟁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실프 단단히 삐졌구나. 그만 돌아가자. 마이트가 걱정해. 마이트를 좋아한다면 최대한 마이트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은 안 들어? 마이트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게 내 사랑을 증명하는 길. 그래 해보자고. 나도 자존심이 있거든. 이렇게 된 이상 레전드 메카니멀을 찾기 전까지 절대 내 사랑 곁으로 돌아가지 않겠어. 누구냐? 네가 찾고 있는 레전드 메카니멀이야. 그게 사실이냐? 그래. 어서 내 사랑한테 알려줘야겠구나. 잠깐만 기다려. 어? 난 이미 아라라는 여자애한테 테이밍된 상태야. 뭐라고? 그러면 그 미리네란 메카니멀이 바로 나야. 이럴 수가. 대신 다른 레전드 메카니멀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테니 따라와. 여기에 바로 레전드 메카니멀이 있어. 이곳에 레전드 메카니멀이 있다고? 어, 그럼 마이트도 레전드 메카니멀을 테이밍할 수 있는 건가? 정확히 어디지? 그건 스스로 찾아봐. 스스로? 너의 사랑을 위해 직접 레전드 메카니멀을 찾겠다고 했잖아? 그게 사랑을 증명하는 길이라며? 듣고 있었던 거냐? 내가 알려주면 아무것도 증명 못하잖아. 단서는 빛나는 날개야. 빛나는 날개. 넌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네 사랑이 진짜라면 말이지. 고맙다. 이런 으스스한 페어에 과연 어떤 레전드 메카니멀이 숨어 있을까요? 어떡하지? 어디에도 없잖아. 그래도 난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어? 아니. 그래. 날개. 빛나는 날개. 찾았다. 용케 찾아냈구나. 그래. 저 수탄 모양의 풍향계가 바로 레전드 메카니멀인 피닉스야. 피닉스? 여보세요? 케인! 컴퓨터가 지금 피닉스가 있는 장소를 찾아냈어. 바로 자료를 보낼게. 내 사랑!
실프! 실프 누나가 돌아왔다!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거냐? 모두에게 걱정을 끼쳐 미안하구나. 뛰쳐나갈 때는 언제고, 뻔뻔하기는. 내 사랑, 지금 당장 나하고 함께 가야 할 곳이 있어. 뭐? 레전드 메카니멀을 찾았거든. 뭐라고? 먼저 그 얘기부터 했어야지. 케인이 먼저 도착했어요.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음침한 게 숨어있겠다. 좋겠네. 희미하게 메카니멀의 바람이 느껴진다. 찾았어. 드디어 나타났구나. 네가 레전드 메카니멀 피닉스인가? 그래, 내가 피닉스다.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눈 빠질 뻔했다고. 찾았다. 마침내 찾아냈어. 잠깐 기다려. 그 녀석은 이 마이트님의 레전드 메카니멀이야. 뭐라고? 내 메카니멀이 먼저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그 녀석은 내 거야. 억지 부리지 마. 이 실프란 메카니멀이 날 먼저 발견한 건 사실이야. 메카니멀로 변신하기 전에 똑똑히 봤지? 아, 저렇게 다 보고 있었구나. 그럼 누구한테 테이밍 될 건데? 먼저 온 메카니멀은 이쪽이고, 먼저 온 테이머는 이쪽이지. 그래서 말인데, 메카니멀 배틀을 해서 이긴 사람이 날 테이밍하는 게 어떨까? 뭐, 배틀? 난 상관없어. 나도 원하는 바다. 누가 피닉스를 테이밍할지 배틀로 정하자. 셋업 메카! 어빌리티 캐치! 레전드 메카니멀 피닉스 테이밍을 둔 1인자, 2인자의 대결!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너의 어빌리티, 윈드 블레이드를 가져오겠다. 두 사람 다 명심해. 누가 이기든 서로 원망하지 않기로. 물론이지. 그래, 알았다. 에너지 광선, 스콜피온 빔! 그렇다면 바람의 방어막, 에어 실드! 맛이 어떠냐, 케인? 어떻게 발견한 레전드 메카니멀인데 절대로 넘겨주지 않겠어! 독을 품어라! 독식 스핀! 날카로운 바람, 윈드 블레이드! 어? 달려들었구나! 와, 실프가 독에 맞았어요. 적한더! 폭발적인 열기 공격! 헤이즈 데저트! 위험해, 실프! 승패가 가려졌나?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피닉스! 실프! 일어나! 아직 멀었어. 사랑이 있는 한, 난 결코 지지 않는다! 오! 파이널 어빌리티! 휘몰아치는 회오리 바람! 도네이도 샷! 이럴 수가! 기둥에 꼬리침을 받고 버티다니! 이제 너에게 남은 어빌리티는 없어. 하지만 아직 내게는 너한테서 빼앗은 어빌리티가 남아있지. 어빌리티 캐치를 당하는 바람에 마이트! 아직이야. 말했잖아. 사랑이 있는 한 난 절대로 지지 않는다고. 과연 내 메카님을 다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너에게 남은 어빌리티는 이제... 어, 설마... 하이퍼메카드야! 날카로운 바람! 윈드 블레이드! 공기어 폭발하라! 버스트 펌! 네가 아무래도 상황이 역전된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이럴 순 없어.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 절대로. 레전드 메카니멀은 내 거라고! 또 케인이 어둠의 기운에 휩싸였어요. 뭐야?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아니, 어둠의 힘으로 메카니멀의 숨겨진 힘을 억지로 깨우다니! 하이퍼 어빌리티! 어둠에 사로잡혀라! 암흑의 각인! 샤! 움직일 수가 없어!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티! 재빠른 꼬리침! 알레그로 스텝! 샤!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 실패! 산산조각 내버려. 이렇게 되면 피닉스는 케인의 것이 되는 건가? 이겼다. 마침내 레전드 메카니멀을 손에 넣었어. 이 녀석. 어? 사랑이라고 했었나? 어서 날 테이밍해. 레전드 메카니멀은 어둠에 물든 테이머를 거부할 수 있으니까. 약속이랑 다르잖아. 빨리 테이밍 온. 그러면 피닉스는 우리 마이티의 것. 그런데 케인은 괜찮으려나? 안 괜찮네. 아이비, 내가 대체... 케인 괜찮아. 이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가자. 아쉽게 됐는걸. 생각지도 못한 방해꾼이 끼어들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급해할 필요 없어. 저 아이의 어둠은 예상했던 것보다 크니까. 해리의 파샤메카드 사전, 피닉스. 레전드 메카니멀 중 하나로 불사조 형태의 메카니멀. 자신을 테이밍할 테이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으며 어둠의 힘을 경계하고 있다. 레전드 메카니멀은 어둠에 물든 테이머를 거부할 수 있다며 케인을 거부하고 마이티에게 테이밍 되었다. 생각해보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정말로 테이밍을 하긴 한 거야? 만나고 싶으면 만나러 가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아라를 대신해서 미린을 꼭 찾겠어. 난 자유를 사랑하는 말카니발이거든. 친구란 말로 날 얽낼 순 없다고. 난 외톨이가 아니라고. 친구들과 함께하면 혼자일 때보다 강해진단 말이지. 파샤메카드 21화 친구란 이름으로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